오리를 이용해서 오리 주물럭이긴 한데 아, 네. 오리 주물럭 소금구이를 할 거예요. 오, 맛있죠, 네. 오리. 아유, 우리 예인 씨가 너무, 너무 좋아요. 고기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오리 정육인데요. 네. 우리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요거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요거에다 이제 밑간을 조금 하셔야 돼요. 양념을 좀 먼저 할게요. 네. 양념을 하는데 제가 장갑을 좀 먼저 끼고. 저 도와드릴까요? 네. 우리는 뭐 워낙 몸에 좋아서 그렇죠. 오리 기름도 좋다고 맞아요. 네. 오리 기름도 좋은데 불포화 지방산. 사실은 오리 기름을 또 너무 좋다고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안 돼요. 네. 네 살짝 이 오리하고 궁합 맞는 채소랑 같이 잡수시면 좋은데 오리하고 궁합 맞는 채소가 바로 이 부추예요. 그럼요. 네, 부추의 네. 뜨거운 성질이 오리의 찬성질하고 궁합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조선간장하고요. 진간장을 같이 넣으세요. 그 왜요? 왜냐하면 진간장 하나만 넣으면 너무 짠맛이 도드라질 뿐만 아니라 네. 약간 맛의 풍미가 없어요. 깊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선간장을 좀 섞어 쓰는데요. 요거에다가 다진 마늘 넣고요. 네. 그다음에 오리 잡내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생강 조금 넣고요. 아까 생강 그 저기 아까 비염에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뭘 넣느냐? 바로 오리 누린내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맛술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실청이에요. 단맛 조금 넣어주세요. 자, 그럼 다 됐거든요. 이거 주물러서 네. 20분만 네. 놔두면 돼요. 아, 숙성시키면 돼요. 숙성을 시키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 고기 연육을 얼마나 숙성을 시키면 좋을까 하시는데 네. 딱 20분 정도면 20분. 아주 네. 적당해요. 네. 그래서 20분 정도 이렇게 숙성시킨다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오리 주물럭하고 같이 먹으면 좋을 채소가 있어요. 뭡니까? 아까 제가 부추는 같이 볶아 먹을 거고요. 우리 쌈 싸 먹는 거 좋아하세요? 아우 좋죠. 좋아하세요? 그럼 병식 제가 옆에 있는 쌈 좀 이따 주실래요? 아이고 그러네요. 여기 네. 쌈 종류가 다 있네. 자, 깻잎도 이게 뭐냐면 있고, 바로 제가 아까 배추국 끓였던 알배추를 알배추. 좀 남겨놨어요. 네. 이 속배추를 남겨놨는데 이 속배추를 대부분 여름철에는 그냥 이렇게 생쌈으로 잡수셔도 좋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찬바람 나고 또 비염에 도움이 되려면 얘를 약간 익히세요. 쑥쌈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팔팔 끓는 물에다가 약간의 소금 넣고 알배추 1분만 데쳐서 네. 찬물에 헹궈서 싸 마시고요. 그다음에 깻잎. 알배추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깻잎도 바로 덩어리채로 씻어서 넣었다가 바로 꺼내세요. 깻잎 향이 살게.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제가 준비해놨어요. 네. 그 옆에 거 저 주세요.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지금 쑥쌈이 되는 건데요. 요거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아우 벌써부터 맛있다. 쌈 하나 놓고요. 네. 깻잎 하나 이렇게 올리고요. 네. 네. 볶은 오리 주물럭 네. 넣고요. 아우! 돌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서. 아, 오리가 없잖아, 아직. 이렇게 잡수세요. 제가 이제 오리 한 20분 정도 연육이 네. 됐다 치고 제가 좀 볶을게요. 네. 자, 여기에다가 양파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리 주물럭 했던 거 넣고. 네. 양파 꼭 들어가야 돼요. 네. 겨울 교회 쪽에 이렇게 어디 나가니까 오리 주물럭을 해서 이렇게 무슨 네. 돌판 이만한 거 그렇게 주는 집이 있는데. 저 아주 맛있죠. 야, 이 계절에 그 네. 단풍질 때요. 맞아요. 기가 막히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숟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재빠르게 볶아주세요. 네. 그래서 볶는 동안은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김식 네. 씨가 오리 기름을 예.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네. 오리 기름에도 포화지방산이 더 많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육류에 비해서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을 뿐이지 방금 이제 재용 MC께서 주물럭 말씀하셨는데 간혹 주물럭 판 밑에 기름 받쳐놓는 종이컵 있죠? 네. 네. 약 된다고 드시는 분께서 실제로 약 오리 기름 약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리 기름에도 다른 기름과 달리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긴 하지만 포화 지방산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너무 우리 이번 그 요리 연구가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삼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지금 고기가 익혀졌어요. 네. 익혀졌으면 여기에 할 게 있어요. 뭐죠? 고추하고요.
그다음에 붉은 고추 색깔 넣고요. 아유, 이쁘다. 그다음에 국물이 여기 보시면 국물이 조금 있잖아요. 네, 자작자작하네요. 국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볶아요. 오, 자 이유는요? 네, 볶고 난다. 왜냐하면 양념 다 배어야 되지. 그렇죠. 국물이 너무 흥건하면 주물럭 그 소금 부위 맛이 조금 덜하니까요. 국물이 바싹 졸아들 때까지 볶으세요. 네. 근데 제가 아직 부추를 안 넣었어요. 그 언제 넣어요? 뭐냐면 국물이 있을 때 부추를 넣으면 부추가 굉장히 많이 늘어지기 때문에 부추의 향과 맛을 잘 느낄 수가 없으니까 네. 국물이 거의 졸아들었을 때 얘를 넣어요. 네. 그래야 굉장히 맛있어요. 네. 클라이막스 때. 네. 자, 이제 거의 좀 졸아든 것 같죠? 네, 졸아들었습니다. 넣을게요. 자.